가톨릭 최고기관 바티칸 시국의 교황청, 지구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라고도 불리는 교황청에는 생각 외로 많은 음모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타임머신에 관련된 음모론인데요. 1972년 5월 이탈리아의 유명 주간지인 라 도메니카 델 코리에레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립니다. 성 베네딕토 수도의 소속의 신부가 교황청 지하에 타임머신이 숨겨져 있다는 폭로를 한 건데요. 해당 사실을 폭로한 신부의 이름은 펠리그리노 에르네티. 그는 생도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명망 높은 신부였습니다. 언어학자이자 음악학자였으며 양자역학을 전공한 물리학자이기도 했는데요. 에르네티의 양자역학 지식 수준은 그 당시 유명하던 물리학자들과 나란히 놓고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죠. 타임머신에 대한 에르네티의 주장은 놀라운 것과 동시에 구체적이었습니다. 195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교황청은 종교에만 힘을 쓸 것이 아닌 과학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황은 교황청에 소속된 사람들 중 과학업계에 관련이 있는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발탁된 12명의 인원 중 한 명이 바로 에르네티였죠. 교황은 교황청뿐 아니라 국내외로도 인력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 중 유명인으로는 노벨상 수상자이자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불리던 엘리코 페레미, 로켓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자 인류를 달에 보내는 데 1등 공헌을 한 베르너 폰 브라운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게 세 사람을 포함해 총 12명의 저명한 과학자 집단으로 이루어진 팀은 교황으로부터 프로젝트를 하달받는데요. 그 내용은 딱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타임머신을 만들어라. 그들은 현대 사람이 과거로 이동하는 것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타임머신은 존재 불가능하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에르네티는 현대에서 과거로 시간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닌 현대에서 과거를 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에르네티는 인간의 음성과 시각 정보가 그 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 반드시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에너지 형태로 남아있는 소스를 뽑아내면 그 시대의 화면과 음성을 기계를 통해 송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이었죠. 그렇게 에르네티의 가설을 토대로 타임머신 개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몇 년 후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타임머신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것은 에르네티의 가설대로 과거를 포착해내는 기계였는데요. 그들은 발명한 기계에 크로노바이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물리적 파장으로 인해 생성된 에너지는 차원 어딘가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된다. 그 흔적을 빛과 소리의 형태로 재구성하여 발생 진원을 영상 및 음성의 형태로 송수신에 CRT로 송출하는 것이다. 크로노바이저는 커다란 TV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버와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시대와 시간을 설정한 뒤에 작동 원리대로 추출한 에너지를 수신하면 마치 TV를 보는 것처럼 과거를 엿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죠. 에르네티는 이러한 방법으로 현재는 사망하고 없는 유명인들의 연설이나 무대를 직접 확인하고 기록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나폴레옹과 무솔리니의 연설 순간을 포착하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는 장면까지 빠짐없이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크로노바이저가 완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황청은 크로노바이저를 해체하고 프로젝트를 중지할 것을 지시합니다. 향후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그들은 엄청난 물건을 개발해내는 데 성공하였지만 악용될 시 전 지구적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12명 모두가 동의했고 크로노바이저를 분해한 뒤 교황청 내 위치한 비밀 지하 창고에 넣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크로노바이저의 기본 구성도와 기계를 이용해 찍은 예수의 실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 예수 사진이라고 공개한 것이 거짓이라고 들통난 건데요. 예수의 얼굴 사진은 스페인의 조각가 로렌조 코야우트 발레라가 제작한 나무 조각상이라고 밝혀졌으며 사도와 같이 찍었다는 사진은 독일 화가 요하네스 라파엘 벨레의 유화에 후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에르네티는 과거로 가서 퀸투스 앤니우스의 희곡 T.S. 테스를 감상한 후 그것을 수기로 옮겨 적었다고도 했는데요. 퀸투스 앤니우스는 고대 로마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로 그의 작품 대부분은 유실되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르네티가 옮겨 적었다는 희곡을 본 프린스턴 대학교의 고대 로마 문학 전문가 캐서린 엘드레드 교수는 그것에 대해 거짓으로 작성된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라며 해당 수기가 조작이라고 못 박았죠. 심지어 에르네티가 옮겨 적었다는 글에는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들까지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중들의 관심은 다시 에르네티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존경받는 신부에서 사기꾼으로 전락해버렸는데요. 나는 어떠한 사진도 공개한 적이 없다. 크로노바이저로 촬영한 모든 사진들은 교황청 지하에 보관되어 있다.
또한 퀸투스 희곡을 내가 옮겨 적긴 했지만 그 역시 대중들에게 공개한 적은 없다. 지금 떠돌아다니는 예수의 사진, 퀸투스의 희곡은 신문사에서 화제를 노리고 제작한 가짜들이다. 에르네티의 인터뷰는 사실이었습니다. 에르네티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돌아다니던 예수의 사진은 기사를 발표했던 주간지인 라 도메니카 델 코리에레가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하여 실은 사진이었고 퀸투스의 희곡 역시 에르네티가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었죠. 에르네티가 언론사를 통해 공개한 것은 크로노바이저의 기본 구성도 뿐이었습니다. 에르네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에니코 페레미와 베르노 폰 브라운이 크로노바이저를 제작했다고 알려진 당시 바티칸이 아닌 미국에 쭉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에르네티는 어느 순간부터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대중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열기는 점점 식어갔고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사기를 치다 걸린 것이라며 에르네티를 깎아내리고 흉보았죠. 교황청 지하에 타임머신이 숨어있다는 희대의 미스터리 사건은 그렇게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에르네티 신부는 크로노바이저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 없이 결국 1994년 4월 눈을 감았는데요. 그렇게 8년이라는 세월이 더 흐르고 2002년 크로노바이저 바티칸의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책 한 권이 출간됩니다. 저자는 교황청 성서연구소 소속의 프랑수아 브룬 신부였는데요. 그 책에는 교황청과 크로노바이저 그리고 에르네티 신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교황청의 압박으로 인해 에르네티 신부는 더 이상 인터뷰에 응할 수 없었다.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 12세가 크로노바이저 발언을 중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명령했기 때문이다. 세간에 떠돌아다니며 에르네티 신부를 사기꾼이라고 낙인 찍었던 사진들은 그의 말대로 그가 공개한 자료가 아니다. 그는 명망 높은 신학자였다. 돈에 대한 욕심도 일절 없는 사람이었다. 그가 왜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이러한 오점을 남기려 들었겠는가? 에르네티는 죽기 전 나에게 말했다. 크로노바이저는 분명 실재한다고, 그리고 그것은 작동했다고. 브룬 신부는 1988년 교회가 발표한 법령에 시간여행 장치를 사용하면 그 사람은 즉시 파문된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이 그 증거 중 하나라고 했는데요. 2017년 3월 CIA가 시간을 조작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다는 음모론이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로 교황청이 지목되었는데요. 음모론에 따르면 교황청은 크로노바이저 제작 당시 자신들만의 과학기술로는 만들기 힘들다 판단하였고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미 국방성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CIA가 크로노바이저 프로젝트에 깊게 연루했다고 하죠. 엔리케 페르미와 베르노 폰 브라운 박사도 CIA의 도움을 받아 소재지는 미국으로 두면서 바티칸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완성돼 가면서 교황청은 CIA가 크로노바이저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우려했고 급기야 폐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음모론에 대해 교황청과 CIA는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의 지하 비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타임머신 크로노바이저. 현재까지 아무도 크로노바이저의 능력을 증명해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크로노바이저가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에르네티의 타임머신 이론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말이죠. 교황청 지하 깊숙한 곳에는 과연 무엇이 잠들어 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완성한 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가족과 생물들을 배에 들여보냈다. 그 후 40일 동안 비가 내려 물이 온 땅에 덮임으로 모든 생물들이 죽었다. 성경에 언급된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그 기록은 태초의 신화라고 불리우는 수메르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세기 수메르 유적지를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불리는 고대 기록 문자판을 발굴해낸 것인데요. 그것을 해독한 학자들은 이 내용이 성경 속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놀랍도록 닮아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죠. 신이 홍수를 일으켜 세상의 모든 인간과 동물들을 멸망시키려 하였다. 신은 인간에게서 한 사람을 골라 나무 방주를 짓게 하였으며 몇몇 사람과 동물들을 그 배에 실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구약 성서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인 기원전 650년경 기록된 고문헌입니다. 이에 학자들은 한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홍수 사건이 길가메시 서사시 속 이야기를 기원으로 하였으며 그러한 설화 혹은 역사적 사건에 종교적 색채가 더해지고 살이 붙으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성서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해당 기록에 관심을 보였던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윌리엄 라이언 박사와 윌터 피트먼 박사는 이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파헤쳐보고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방주를 잇게 한 대홍수 사건에 주목하였는데요.
라이언 박사는 대홍수가 발생한 곳으로 흑해를 꼽았죠. 흑해는 유럽과 서아시아 사이에 있는 바다로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이언 박사는 이 보스포루스 해협이 1만 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오래전 담수호였던 흑해는 지형적으로 상당히 건조한 탓에 긴 세월 동안 그 수위가 많이 낮아졌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 빙하기가 끝나가면서 다량의 빙하가 지중해로 녹아들었고 지중해의 수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었죠. 이로 인해 흑해와 지중해의 수위는 최대 몇백 미터 정도의 차이를 보였을 거라고 하는데요. 현재의 터키 지역 부근에 대규모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두 바다를 막고 있는 지형이 무너져 내렸고 지중해의 바닷물이 순식간에 흑해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자연적 대격변을 겪은 것이죠. 라이언과 피트먼은 이로 인해 홍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그 홍수는 고문원에 기록된 것처럼 장기간 동안 대량으로 쏟아져 내렸을 확률이 높다고도 말했습니다. 흑해가 담수호에서 바다로 바뀌었다는 증거는 흑해에서 발견된 조개 화석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흑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조개류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는 담수에서만 서식하는 조개, 담수와 해수 모두 서식하는 조개, 해수에서만 서식하는 조개 등 서식지가 다양한 조개들의 화석이 한꺼번에 발견되었죠. 라이언 박사는 이렇게 발생한 홍수가 문명을 절멸시킬 만한 재앙급 재해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당시 흑해 일대에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아의 방주가 도착했다는 아라라트산이 흑해 근처에 위치해 있는 것도 우연은 아닐 거라고 말하였죠. 현대에 들어서 많은 고고학자들은 대홍수가 먼 과거에 일어났던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에 큰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 역시 실존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노아의 방주가 도착해 머물렀다는 터키의 아라라트산 인근에서 커다란 배의 흔적으로 보이는 나무 화석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1977년 고고학자 윌리엄 와트와 그의 발굴팀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되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자연적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지형이라고 반박하며 그 인정을 받지 못하였죠. 하지만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성서의 내용과 동일한 아라라트 산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성서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크기를 가졌다는 점, 그것이 일반적인 암석이 아닌 오래된 나무 화석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나무 화석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요. 아라라트 산은 해발 5,000m가 넘는 고산인데다가 세 나라의 국경에 위치한 산이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 없이 등반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아라라트 산에서 노아의 방주를 목격했다는 기록은 놀랍게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어떤 산 꼭대기에 큰 배의 조각이 있다고 하는데 전승에 따르면 이것이 노아의 방주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배에서 역청 조각을 떼어다가 활을 물리치는 부적으로 사용하고는 했다. 아라라트산 정상에서 거대하고 검은 물체를 보았다. 노아의 방주가 눈 덮인 아라라트산 정상에서 쉬고 있다. 아르메니아의 한 성당에서 노아의 방주나무로 만들었다는 십자가를 보았다. 1840년 아라라트산 지역에 강한 지진이 발생하여 성당이 파괴되었으며 방주 역시 파괴되어 그 모습을 상당 부분 소실하였다. 제일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고 전해지는 것은 1916년 러시아 비행사 로스코비카 중위의 목격담이었는데요. 아라라트산 인근 상공을 비행하던 중 마치 배로 보이는 형상을 발견한 그는 이를 상부에 보고하였고 이 소식은 니콜라스 황제에게까지 전달됩니다. 다음 해인 1917년 황제는 두 개의 중대를 파견하여 실제로 방주를 발견, 그것의 사진을 찍고 크기를 측량하여 기록으로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후 발생한 공산당 혁명으로 인해 자료는 소실되고 말았다 하죠. 시간이 흘러 황제의 딸이었던 아나스타샤는 이 사진과 보고서를 실제로 보았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엔 2021년 10월 6일 이스탄불 대학의 응용지구물리학과 앤드류 존스 박사는 최첨단 3D 스캔 기술을 사용하여 아라라트 산의 노아의 방주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나무 화석의 표면 아래에 평행선과 직각 형태의 지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이것은 절대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지질학적 특징이 아니다. 이 화석이 노아의 방주가 아닐 수는 있어도 먼 과거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물임에는 틀림없다. 아라라트 산에 있는 저 나무 화석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아라라트 산 꼭대기에서는 유독 조개류의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배 모양의 유적과 어떤 연관이 있지는 않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중세 천주교의 수많은 성화 속에는 성스럽고 고귀하며 아름다운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림 속 천사들은 대개 유백색의 살결에 헐렁한 배기의 가운을 걸친 사람의 형상으로 등 뒤에는 희고 커다란 날개를 달고 있죠. 이런 양상은 16세기 후반까지 이어졌으며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는 푸토라고 불리는 천진난만한 아기 천사들이 라파엘로와 루벤스를 비롯한 당대 화가의 작품의 필수 요소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인간의 환생에 의해 창조된 것일 뿐 성경에서 묘사하는 천사의 실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2022년 2월 13일 미국의 영화사 스펙트럼 시네마는 성경에 묘사된 실제 천사의 모습이라는 게시물을 게재하며 CG로 완벽하게 구현한 성경 속 천사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겹겹이 겹쳐져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대한 날개, 바퀴 같은 몸체를 공전하며 돌아가는 수백 개의 눈,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위압적이고 괴이한 형상, 영상 속 천사의 모습은 경이로움을 넘어 압도적인 공포를 선사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에스겔과 아샤야 등에서 묘사한 새 천사, 거룩, 오펀, 세라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것의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드높고 두려운 내 둘레에는 눈이 가득했다.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성경 속 천사의 형상은 번쩍거리는 기이한 광채를 내뿜으며 먼 하늘로부터 등장합니다. 대지를 뒤덮을 만한 압도적인 크기나 눈 깜짝할 새 하늘 끝에서 끝으로 이동할 만큼 빠른 속도는 공통적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그 외형, 생김새만큼은 같은 대상을 그리고 있다고 보기 힘들 만큼 제각각이죠. 게다가 네 개의 얼굴이 달려있는데 각각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거나 여섯 개의 날개가 달려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녔다는 등 다소 난해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긴 하지만 그 설명만으로는 천사의 모습을 그리기 힘든데요. 공개된 영상을 통해 우리는 성경 속에 묘사된 천사의 이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천사의 실제 모습을 묘사한 대목이 성경 속에 UFO가 등장한다고 지목된 대목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공화당 하원의원 팀 버쳇은 지난해 6월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성경 속에 묘사된 천사가 UFO일 가능성에 대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에스겔을 읽어보십시오. 하늘을 나는 바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곧 그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죠. 이젠 누군가가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신성한 존재들이 고차원의 지능과 기술을 가진 외계 존재라는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제시되어 온 가설입니다. 이와 관련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문헌들에 남아있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는 성경 속에 묘사된 천사의 모습과 같은 거대한 구 형태의 비행체를 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350년에 그려진 것으로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그림의 양쪽 상단에는 비행체로 보이는 듯한 추진체와 조종사들이 표현되어 있죠. 1486년 카를로 크리벨리가 그린 이 작품은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기 전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하늘에 떠있는 물체가 성모 마리아를 비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90년 에이본이 그린 이 작품에서는 하늘로 올라가는 성모 마리아와 함께 다수의 비행체가 함께 그려져 있죠. 14세기에 그려진 이 두 개의 테피스트리는 마리아의 생애를 나타낸 것으로 동일한 모양의 모자형 비행체를 두 그림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세기 도메니코 기를란다요가 그린 성모 마리아 그림에서도 빛을 내뿜는 비행 물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상에서 그것을 올려다보는 남성과 개도 그려져 있죠. 17세기에 그려진 예수 그림에서도 UFO를 묘사한 듯한 물체가 존재합니다. 예수의 양팔 밑에 그려진 반원형의 비행체는 불을 뿜으며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죠. 제작자와 연대가 불명인 이 그림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십계를 받아 적는 모습을 묘사했는데요. 하늘 위에 떠있는 네 대의 비행 물체가 보입니다. 외계인 혹은 UFO를 묘사한 듯한 그림은 이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 속에 거대한 바퀴로 묘사되었던 천사의 형상이 혹시 UFO를 일컫는 말은 아니었을까요? 중세에 그려진 그림들은 어째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비행물체들을 마리아 혹은 예수와 같이 묘사해 놓았던 걸까요? 이에 관하여 해와 달을 묘사한 것이다, 전지전능한 하늘 혹은 하느님을 표현한 것이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모습이 UFO와 닮아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UFO는 실제하는가? 성경은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이 두 가지 물음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세상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과 초자연적 현상을 그저 신화로 보는 이도 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이도 존재합니다. 확실한 건 성경은 역사적 단서가 되는 일종의 사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의 사자인지 아니면 지구 밖 미확인 비행체인지 그 실체는 알 수 없으나 성경 속에는 인류가 만나지 못한 어떤 존재에 대한 목격담이 자세히 그리고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훗날 그 존재를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죠. 성경 속에서 묘사된 그 천사와 조우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과연 천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676년 8월 11일 이탈리아의 팔마디 몬테키아 수녀원 31세의 수녀 마리아 콘세치오네는 자신의 방 바닥에서 깨어납니다. 잠에서 깬 그녀의 손과 얼굴은 검은색 잉크로 범벅이 된 상태였는데요. 손에는 꼬깃한 편지가 한 장 쥐어진 채였죠. 마리아는 그제서야 자신이 어젯밤 겪은 일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녀들은 마리아가 손에 쥐고 있던 편지의 내용을 물었습니다. 편지는 이탈리아어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언어도 아닌 생전 처음 보는 문자들로 쓰여 있었죠. 악마가 내 몸속으로 들어와 글을 썼다. 마리아는 전날 밤 악마가 자신을 찾아왔으며 신에 대한 믿음을 빼앗기 위해 부정한 글을 쓰도록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를 거부하자 악마는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왔고 강제로 손가락을 움직여 편지를 작성하게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마리아는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글의 내용을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녀원은 마리아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훗날 해독되기를 바라며 편지를 보관하기로 결정합니다. 악마가 작성한 불경한 글이기는 하지만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몸속에 악마가 다녀간 후유증이었을까요? 마리아는 그날 이후로 혼자 길을 걷다가 기절을 하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발작을 일으키는 등 이상한 증세에 시달립니다. 그녀는 결국 오래 지나지 않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사망하고 말았죠. 마리아는 죽는 순간까지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세기 동안 편지는 역사학자들과 암호 해독가, 여러 신비주의자들에 의하여 그 뜻을 파악하려는 도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문자의 모양, 배열과도 일치하지 않았고 연구는 매번 수풀로 돌아갔죠. 그러던 2017년 이탈리아의 카타니아에 위치한 루듬 과학센터에서 340년 만에 편지를 해독했다는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센터 소장 이자 연구의 책임자였던 다니엘 아바테는 편지의 해독을 위해 다크웹에 힘을 빌렸다고 말하였는데요. 다크웹에 유통되는 프로그램 중 암호 해독 알고리즘에 특화된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니엘이 이것을 사용해 악마의 편지 해독을 시도한 것이죠. 그는 프로그램에 고대 그리스어, 룬 알파벳, 히브리어, 라틴어 등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수많은 언어 양식을 입력해 넣었고 편지에 적힌 문자와 대조하며 수천 번의 스캔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편지에 적힌 문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알아낼 수 있었고 약 80%에 해당하는 15문장 정도를 번역할 수 있었다고 밝혔죠. 해독된 악마의 편지 내용은 이러합니다. 신은 인간을 운명에서 해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은 그저 무거운 추에 불과하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며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신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 스틱스 강은 존재한다. 해석본이 공개된 이후 편지는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마리아 수녀가 주장했던 대로 신을 부정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편지는 정말 악마가 작성했던 걸까요? 하지만 연구를 주도한 다니엘은 이것이 진짜 악마에 의해 작성된 편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마리아 수녀가 특정 단어들을 분해하고 재조합하여 만든 창작 문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죠. 다니엘은 그 근거로 생전 마리아가 여러 국가의 언어를 능통하게 구사하였던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실제로 스페인어, 히브리어, 에티오피아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니엘은 마리아 수녀가 혼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악마에 홀린 듯한 증세에 시달린 것으로 볼 때 그녀가 양극성 장애와 같은 정신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죠. 연구팀의 전문가들은 마리아의 내면 속에 신을 받아들이는 인격과 신을 부정하는 인격이 동시에 존재하여 서로 대립하였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마리아 수녀가 편지 하단 서명으로 보이는 듯한 부분에 오히메라고 적어놓음으로써 신을 부정하던 자신의 또 다른 인격에 끝까지 저항하며 투쟁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인다는 말도 하였죠. 시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악마의 편지는 마리아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탄생한 300년 묵은 해프닝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종교학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마리아의 생전 기록들을 근거로 그녀가 정신병을 앓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이상 증세를 보인 시점은 악마의 편지 이후였으며 그 전에는 독실한 종교인으로서 충분한 사명을 다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정신병으로 인해 탄생한 편지라고 말하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악마와 투쟁한 마리아를 폄하하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종교인들은 마리아가 실제로 병을 앓았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종교적인 발현 혹은 계시였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엑소시즘 환자를 양극성 장애라고 주장하는 의사들과 악령에 깃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직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와도 비슷하죠. 이러한 주장들과 별개로 편지의 내용은 전 세계적인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신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구절처럼 모순적이고 알 수 없는 내용에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혹자는 해석본에서 일컫는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이나 악마 같은 존재가 아닌 어떠한 초인류 혹은 외계인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거운 추라는 것은 그들, 즉 신들이 인간에게 있어 짐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신화 속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주는 스틱스강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실존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사후세계 혹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였죠. 마리아 수녀가 작성한 악마의 편지는 현재까지도 수많은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베일에 쌓여있는 나머지 20%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수백 년 전 악마가 수녀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야훼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사람을 머물게 하심에 그 땅에서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가 도단하게 하셨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머물던 지상 낙원 에덴. 에덴은 온갖 나무가 자라나고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뛰어노는 아름답고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에덴의 풍경뿐 아니라 중요한 정보도 하나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에덴의 실제 위치였죠. 에덴은 현실에 있는 장소인가에 대한 물음은 수세기 동안 계속됐습니다. 기독교 문화권 국가들은 지구 어딘가 에덴이 실존하였을 거라고 믿었죠. 이들에게 있어 에덴은 상상 속 신화적인 장소가 아니라 인류의 시조가 살았던 유적지였습니다. 때문에 1859년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며 창조론을 부정할 때도 1950년대 들어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동안에도 에덴을 찾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확고한 믿음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에덴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기 때문이죠.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네 줄기로 갈라졌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 두 번째 강은 기혼, 세 번째 강은 티그리스,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다. 설명대로라면 네 개의 강이 만나는 지점을 찾고 지류를 따라 올라가면 옛 에덴의 땅에 닿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네 개의 강 중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실존하는 강의 이름입니다. 나머지 두 개의 강만 찾는다면 에덴으로 가는 길 또한 찾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오늘날 전해지는 그 어떤 지도에서도 기혼과 비손이라는 명칭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해석이 존재합니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명칭이 완전히 바뀌었거나 강물이 말라붙어 그 존재 자체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지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고대 지리학과 지형학 등 관련 지식을 총동원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1981년 11월 학자들의 오랜 열망에 첨단 과학기술이 더해지면서 오래전 자취를 감췄던 고대 강의 흔적이 드러납니다.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촬영한 레이더 사진을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 북부의 사하라 사막 깊숙이 묻혀있던 고대 강줄기 두 개를 찾았다. 당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 8명이 공동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하라 사막 표면 6m 아래에서 길이가 50km에 달하는 고대 강줄기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두 개의 수로가 페르시아만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 북쪽 끝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두 개의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합수지가 있었죠. 결국 네 개의 강이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성경 내용을 연상시키는 고대 강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학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고고학자, 사학자, 종교학자 등 관련 업계에 종사하던 지식인들이 에덴 찾기에 합류하면서 대규모
에덴 추격단이 결성됐죠. 이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각자의 논리를 더해 에덴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출현했습니다. 그중 가장 가능성 높게 평가되는 지역은 페르시아만 북쪽 끝에 있는 고대 아르메니아 지역,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 접경지대입니다. 세계적인 고고학자 데이비드 롤 박사는 에덴은 오늘날 이란 북서부의 골짜기를 말하며 에덴 동산은 이란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타브리즈 부근에 있는 사한드산 동쪽 평야를 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는 그 근거로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 불리우는 수메르 문명의 고문헌 기록을 예로 들었는데요. 수메르인이 남긴 이 지역 일대의 옛 명칭은 에덴과 상당히 유사한 에딘이었죠. 이란이 아니라 이라크를 지목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아시리아 교수 아치볼드 헨리 세이스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쇠기 문자를 해독한 뒤 이 내용을 토대로 에덴은 현재 이라크 남부에 있는 고대 도시 에리두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죠. 그들의 주장처럼 에덴 동서는 지금의 중동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걸까요? 창세기를 지도 삼아 에덴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성서에 나오는 강이라는 전제를 두고 그 근처에서 에덴을 찾는 쪽이죠. 이 경우 에덴은 반드시 이란, 이라크, 터키 같은 중동 지역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성서에 나오는 지명이나 명칭에 집착하지 않고 나름의 근거로 성경을 해석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장소를 찾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찾아낸 에덴 후보지 중에서는 놀랍게도 북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학장이었던 윌리엄 페어필드 워런은 창세기에서 에덴을 온갖 나무가 도단하고 모든 동식물이 살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한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워런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지구의 모든 대륙을 후보지로 놓고 다양한 동식물군이 고루 번영하고 완벽한 생태계를 갖추었던 서식지를 추적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화살표의 끝은 미지의 땅이라고 불리는 북극을 가리키고 있었죠. 수백만 년 전 빙하기를 겪기 전에 북극은 동식물이 살기 좋은 초록의 대지였으며 수많은 생물들과 더불어 인류의 기원 역시 북극에서 시작됐을 수 있다. 워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에덴의 위치가 북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저서인 낙원을 찾다에 북극을 지구의 중심점으로 그린 고대 지도를 수록해 학계의 비상한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죠. 이 외에도 에덴의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전 세계에 걸쳐 꽤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후보지가 추가될 때면 학계에서는 늘 화제와 동시에 논란거리가 되고는 하죠. 과연 이 중 진짜 에덴은 존재하고 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영국 대표 신문 더 타임스에 한 통의 부고 기사가 실립니다. 버밍엄 주교가 기괴한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저명한 작가 앤서니 버지스가 박수받아 마땅한 탐사 보도의 대가라고 극찬한 헨리 링컨 사망하다. 헨리 링컨은 영국을 대표하는 방송 작가 겸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25년간 BBC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대본을 쓰고 다수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 중엔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베스트셀러 성혈과 성배도 있죠. 그는 이 책에서 예수 결혼설을 주장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고 살아남아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예수의 후손은 8개 가문을 이루며 번성해 오늘날 유럽권 상류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헨리 링컨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이 충격적인 주장을 대체 어떠한 근거로 주장한 것일까요? 모든 것은 1969년 헨리 링컨이 프랑스 남부 세벤 지방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가볍게 읽을 거리로 저주받은 보물이라는 추리소설을 골랐는데요. 소설은 1980년대 어느 시골 마을에 새로 부임한 신부가 성당에서 수수께끼의 암호로 가득한 양피지를 발견하고 그 암호를 해독하며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보물찾기를 소재로 한 여느 소설과 다를 게 없는 흔한 줄거리였죠.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다면 책 속의 암호문 중 일부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스스로 상용문자 해독법을 터득할 만큼 고전 암호학에 관심이 많았던 헨리 링컨은 한눈에 해당 그림들이 단순한 사파가 아니라 비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실제 암호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처음에는 출판사가 독자들을 위해 마련한 이벤트인가 싶었지만 암호문과 관련된 설명은 책 어디에도 없었죠.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휴가도 잊은 채 해독에 몰두했고 결국 몇 개의 암호를 풀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예루살렘, 잃어버린 보물, 성전 기사단. 단편적인 키워드뿐이었지만 그는 이것이 심상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직감하였죠. 그 후 수개월 동안 나는 책 내용과 키워드에 대해 떠올렸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저자는 무슨 의도로 암호문을 실었을까? 나는 이 매혹적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방송 작가라는 직업을 적극 이용하기로 했다. 성경에 나오는 잃어버린 보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는 한편 저주받은 보물의 저자 제라르 드 세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는 계속 거절했으나 나는 끈기 있게 설득했고 마침내 1970년 크리스마스 휴일에 그를 마주했다. 이날 자리에서 헨리 링컨은 몇 달간 자신을 괴롭힌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드 세드는 속 시원한 대답 대신 해답은 누군가 알려줄 때보다 스스로 찾아냈을 때 더 희열이 크다면서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헨리에게 건네주는데요. 그 안에는 책에다 씻지 못했다는 암호문 전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헨리 링컨은 직접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설 속 내용이 완전한 허구가 아니며 배랑제 소니에르 신부에게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1855년 프랑스 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 렌르샤토에 소니에르 신부가 부임해 옵니다. 마을 성당은 막달라 마리아를 섬겼는데요. 소니에르 신부는 낡은 성당을 보수하던 중 제단석을 받치고 있던 기둥에서 두 개의 나무통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뜻모를 문자가 빼곡하게 적힌 암호문으로 보이는 네 개의 양피지가 들어있었죠. 소니에르 신부는 즉시 주교에게 발견 내용을 보고했고 주교는 그를 파리의 생쉘피스 성당으로 파견해 BAO 대수도원장과 함께 암호문을 해석하도록 지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소설의 내용과 비슷한 전개인데요. 이후부터 수상한 행적이 포착됩니다. 가난한 시골 사제였던 그가 연이 있을 리 없던 파리 상류층 유명인사들과 잦은 회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그가 이때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물쓰듯 쓰고 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니에르 신부는 먹고 자고 입는 모든 것에 갑자기 큰 돈을 쓰기 시작했다. 특히 그림과 조각상 등 미술품을 사들이는 일에 푹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루브르 박물관에서 푸생, 아르카디아의 양치기를 비롯한 석점의 그림을 구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가난한 사제였던 그에게 이런 큰 돈이 갑자기 어디에서 생긴 걸까? 돈의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사제 신분에 어울리지 않은 호화스러운 생활은 양피지 해독 작업을 마치고 렌르샤토로 돌아온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소니에르 신분은 1898년부터 1905년 사이에 마을 일대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온실, 수영장, 정원이 딸린 르네상스 스타일의 대저택을 지었죠. 낡은 성당 건물도 내외부를 전면 개조했는데요. 그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조각사를 불러 성모, 예수, 성요한 등을 거대한 조각상으로 만들라고 주문합니다. 소니에르 신부의 개인 하녀였던 마리 드나르노가 기입한 회계 장부와 영수증을 토대로 당시 지출 금액을 종합하면 토지 구매 및 건축 비용으로 약 3만 8천 프랑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를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소 1천만 유로 하나로 약 134억 규모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들어갔지만 그의 지갑은 돈이 마르지 않은 셈이라도 들어있는 것 같았죠. 이처럼 부를 과시하는 듯한 그의 기행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숱한 소문을 낳았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내용이 바로 렌르샤토의 보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성당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찾아 부자가 됐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부를 시기, 질투하는 이들도 많았는데요. 지역 내 사제들을 관리 감독하는 주교구에 소니에르 신부의 기행을 문제삼는 항의가 빗발치자 교구는 네 차례에 걸쳐 서면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는 정직을 받아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무급 사제가 된 후에도 호화스러운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니에르 신부는 렌르샤토에 이상할 정도로 강한 집착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교구 측에서 그에게 새로운 도시로 발령을 내리고 렌르샤토를 떠날 것을 명하자 이를 거부하다가 사제직을 영구 정지당하기에 이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잃은 듯 보인다. 정직당한 뒤에도 독단적으로 예배당과 제단을 만들고 미사를 집전하는데 신도들에게 미사 비용을 요구하는 등 교구가 금지한 시모니를 일삼았다. 벼락부자가 된 소니에르 신부의 이야기는 1917년 1월 22일 그가 사망한 뒤에도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야기꾼들에 의해 소설과 희곡으로 재탄생되는데요. 헨리 링컨이 읽은 저주받은 보물도 그중 하나였죠. 소설 속 이야기가 허구가 아닌 실화이며 소니에르 신부가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한 그는 작은 시골 마을의 미스터리를 담은 단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고 헨리 링컨은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깨닫게 되는데요. 조사 범위는 너무 광범위했고 캐면 캘수록 새로운 제보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당초 계획을 수정한 후 1년 후에 추가 제작 기간을 거쳐
장편 다큐멘터리를 완성합니다. 그게 바로 1972년 봄에 방영돼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예루살렘의 잃어버린 보물이죠. 그는 이 다큐에서 한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소니에르 신부가 렌느 샤토의 보물을 찾았을지, 그렇다면 보물은 정확히 무엇이었을지 집중 추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렌느 샤토의 보물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았던 성배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되죠. 극단적인 기독교 단체 카타르와 가장 오래된 비밀 결사체 성전 기사단이 긴 세월 찾아 헤맨 성 보물이다. 역사상 성배의 행적에 관한 가설과 추측은 많았지만 단 한 번도 소재가 특정된 적은 없었다. 암호문에서 언급된 잃어버린 보물로 성배만한 것이 또 있을까? 대중은 성서 미스터리 탐사기에 열광했고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소니에르 신부의 수상한 행적을 집중 조명한 후속 다큐멘터리 사제와 화가 악마도 제작되었습니다. 헨리 링컨은 다음 타깃으로 미스터리에 깊게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 실체가 밝혀진 적 없었던 성전 기사단에 주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같은 대상을 조사하고 있던 소설가 리처드 레이와 사진기자 마이클 베이전트가 취재팀에 합류하면서 BBC 다큐멘터리 취재팀은 완전한 3인 체제를 갖추게 되죠. 그 결과는 1979년 방영된 성당 기사단의 그림자의 흥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사람들은 더 이상 렌느 샤토의 보물과 관련해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그동안의 여정이 놀랍고 거대한 비밀에 다가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정보가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비밀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 건데요. 그건 탐사를 진행한 세 사람조차 믿지 못할 만큼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처형 위기에 놓인 예수는 로마의 유대 총독 빌라도와 도모의 죽음을 위장한 후 부활한 것처럼 연극을 했다. 이후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프랑스로 망명했고 지금의 골 지방에 정착하였다.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 자녀를 두었으며 은둔 생활을 하다가 84세에 사망했다. 우리가 그동안 조사하고 취재한 그 모든 자료가 이것이 실제하는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 세 사람은 예수의 무덤은 골 지방의 야산 몽카드루에 있으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사망한 후 인근에 있던 렌느 샤토 마을에 성당을 세운 뒤 사망해 프랑스의 엑생 프로방스에 위치한 생본 마을에 묻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예수의 후손들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는 프랑크 왕 왕조에 동화되었으며 8개의 가문을 이루고 번성했다고 하는데요. 예수의 혈통임을 밖으로 드러내고 다니진 않았지만 혈통을 증명하는 증표는 대대로 전해졌다고 하죠. 리처드 레이는 예수의 후손들은 현재도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 살고 있으며 대부분이 상류층의 삶을 영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예수가의 비밀이 오랜 세월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지켜질 수 있었던 건 성전 기사단과 시온의 소수도원 등 가문을 수호하는 비밀 결사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예수가를 수호하고 은폐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이 작성한 비밀 문서 중 일부가 중세 성전 기사단 지방 지부가 있던 렌느 샤토 성당에 남아있었고 이를 소니에르 신부가 발견하게 되면서 수세기에 걸쳐 봉인된 비밀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 등 예수를 메시아로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교는 이를 숨기기 위해 가진 권력을 동원했지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전해지는 것만큼은 막을 수 없었다. 또한 소니에르 신부가 찾아낸 양피지 속에 들어있던 것은 보물의 위치가 아닌 예수가의 비밀이었으며 암호문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자 입막음의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하였죠. 세 사람은 10년간의 취재 내용을 총정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1982년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냅니다. 그게 바로 출간과 동시에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성혈과 성배였죠. 세 저자는 출간 이후 신학계와 사학계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습니다. 책 내용이 불의를 일으킬 것이라는 각오는 했지만 논란은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이런 상황에 영국의 기독교와 천주교 단체들이 사실관계 확인 소송을 걸면서 세 저자는 영국 법정에 제소돼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종교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죠. 대대로 예수를 믿어온 독실한 기독교 가문의 판사가 주심을 맡아 3년간 심리를 진행한 결과 책 내용은 모두 사실에 근거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예수의 후손임을 증언하는 증인들과 예수의 이름이 적힌 가계도 등 세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법적 증거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의 상세한 내용이나 이후의 후속 보도는 국내를 비롯한 해외 언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부 미디어를 통해 주심 판사가 썼다는 판결문 등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출처가 불분명해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재판 자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늘어가는 가운데 일부 음모론자들은 재판은 실제로 진행돼 판결까지 나왔으며 영국 정부가 종교적 혼란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판결문 공개 및 유출을 금지시키고 사건을 은폐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렌느 샤토의 보물과 미스터리는 이후에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됩니다. 이에 영감을 받은 한 소설가는 이를 토대로 책을 써내 출판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책이 바로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입니다.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두 권의 베스트셀러 모두가 렌느 샤토의 보물을 모티브로 쓰여진 것이죠. 그들의 주장처럼 렌느 샤토의 보물이란 정말 예수가의 비밀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게 짜임새 있게 구성된 한 편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걸까요? 1972년 나는 첫 번째 다큐멘터리를 다음과 같은 멘트로 끝맺었습니다. 난 무엇인가 엄청난 비밀이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말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형벌로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크고 무서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아담, 그는 930년을 살고 죽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태초의 인간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아담뿐만이 아닙니다. 에노스 905세, 노아 950세, 제일 오래 살았다고 전해지는 무드셀라는 무려 969세이죠. 현재 발달된 의료기술로 실현할 수 있는 인간의 최대 수명은 120년이라고 합니다. 앞선 창세기 인물들의 900년과는 차이가 매우 큰데요. 창조론자들의 견해대로 성경이 실제했던 역사서라면 태초의 인류는 어떻게 900년을 넘게 살 수 있었던 걸까요? 창조학자들은 이 장수에 대하여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했고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죠. 하느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창세기에는 궁창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궁창이란 창공, 즉 하늘을 뜻하는 말로 구절대로면 하늘을 기준으로 위아래의 물을 나누었다는 뜻이 되는데요. 하늘 아래의 물이 바다라면 하늘 위의 물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에 과학자들은 하늘 위의 물을 가상으로 재현해 보았습니다. 대기권 위에 거대한 수증기층 혹은 물층이 존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설이었죠.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인간의 노화는 상당 부분이 태양빛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는데요. 태양빛에는 생명체에게 이로운 마이크로파, 적외선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생명체에게 해로운 자외선과 X선, 감마선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기권 위에 바다와 같은 거대한 물이 형성되어 있다면 생명체에게 이로운 요소들만 물을 투과하고 해로운 우주 방사선들은 물층을 뚫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하지만 구름도 아닌 거대한 바다가 하늘 위에 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기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이에 학자들은 이것이 하늘 위에 바다가 아니라 얼음 구름이었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특이한 자연현상 하나를 관찰합니다. 우주선이 대기를 뚫고 올라갈 때 분출되는 배기가스가 얼어서 구름을 형성하였던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얼음 구름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북극 혹은 남극 같은 극지방까지 떠내려갔던 것이죠. 극중간 권은이라고도 불리는 이 자연현상은 단단하고 무거운 얼음 입자도 하늘 위에 떠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태초의 하늘 위에는 이 같은 얼음 구름들이 넓고 두껍게 퍼져 있었던 걸까요? 얼음 구름 혹은 물층이 지구의 하늘을 덮고 있었다면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는 것 외에도 다양한 이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늘 일정한 기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에 더없이 완벽한 커다란 인큐베이터와 같은 환경을 가질 수 있죠. 이러한 자연현상이 전제조건이 된다면 남극이나 북극 같은 극지방 역시 상대적으로 따스한 기온을 가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극지방의 얼음 밑에서는 먼 과거에 번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식물들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까마득한 옛날 남극이나 북극의 생태계가 번성하였다는 증거로 학계 논문에 인용되기도 하는 사실이죠. 하늘 위에 얼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태초의 하늘 위에 크리스탈 궁창이 있었다고 믿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등장하는 궁창 앞에는 크리스탈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맑고 투명한 보석인 크리스탈은 그 외형적인 이미지가 얼음과 굉장히 유사하죠. 요세푸스가 언급한 크리스탈 궁창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그저 종교적인, 신화적인 기록인 걸까요? 얼음 구름이
해로운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고 일정한 기후를 유지시켜 주었다면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은 그만큼 높은 기대 수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음 구름이 이점만 주는 것은 아닌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특수 환경에서는 비가 내리기 힘들다는 것이었죠. 비는 동식물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영양분이며 없어서는 안 될 자연의 산물입니다. 앞서 성경 속에서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단서를 찾은 학자들은 이번에는 비의 부재에 대한 단서가 되는 구절을 찾아보았죠. 그리고 성경 속에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대목 또한 존재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과연 태초에 하늘 위에 떠있던 얼음 구름들이 인류의 수명을 수백 세까지 연장시켜 주었던 걸까요? 창조학자들은 이 외에도 수많은 근거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또 하나의 장수 비결로 자기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마치 비를 막아주는 우산처럼 태양으로부터 불어오는 거센 태양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태양풍에는 우주에서 유래된 여러 광선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만약 인간이 태양풍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방사능 피폭으로 심각한 질병과 후유증을 겪게 되고 결국은 멸종할 수밖에 없죠. 조사 결과 현재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기장은 과거에 비해 그 수치가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략 1400년을 기준으로 반감기, 즉 위력이 반토막 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대를 역추적하면 성경 속 창세기 인물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지금보다 무려 16배 강한 자기장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것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에게 굉장히 이점이 될 수 있죠. 그들은 이러한 환경적 이점이 존재했기에 장수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성경 속 인물들이 모두 이처럼 오래 산 것은 아닙니다. 인물들의 수명은 대홍수 이후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샘 600세, 에벨 464세로 수명이 반토막 나기 시작하더니 아브라함 175세, 야곱 147세, 요셉 110세 등 인물들의 수명은 기존 창세기 인물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줄어들게 되죠. 창조학자들은 이것이 하늘 위에 존재했던 거대한 얼음층이 녹아 대홍수가 되어 땅으로 떨어지면서 그간 누릴 수 있었던 환경적 이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구를 감싸주며 각종 해로운 요소들을 막아주던 얼음 구름이 사라져 인류가 수명과 건강에 점진적으로 퇴화를 막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죠. 성경 속에서 언급되는 대홍수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또한 온 지구를 뒤덮고 있던 얼음층이 비가 된 것이라면 납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그것은 홍수라는 개념을 넘어서 지구의 대륙들 대부분을 물에 잠기게 하고도 남을 범지구적인 재해였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이와 연관 지을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국립과학원 소속 지니 스캇 박사는 지구에서 발굴되는 석탄의 양에 대하여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석탄만큼 식물들이 자라려면 지구 전체 면적 80%에 달하는 육지에 지금보다 100배 이상 많은 식물들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현재 지구의 육지 면적은 30%, 바다 면적은 70%입니다. 지니 스캇 박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50%의 육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러한 의문은 머나먼 과거 범지구적 규모의 대홍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즉 현재의 지구는 대홍수 이후 물에 잠긴 상태의 지구라는 것이죠. 지구 면적의 약 80%의 식물들이 폭넓게 자랐다면 이 또한 수명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산소는 생명체에게 높은 치유력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앞선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보면 태초의 지구 환경은 이렇게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대기권 위에 떠있던 거대한 얼음 구름이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 얼음층은 커다란 생체 인큐베이터처럼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 지구 면적의 80%의 현재보다 100배 더 많은 식물들이 자라나 풍부한 산소를 발생, 산소로 인한 자연 치유력과 회복력 상승, 현재보다 16배 강한 자기장이 태양풍을 차단, 이 모든 조건이 부합하는 먼 고대의 지구 인류는 정말 900세가 넘도록 살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대홍수를 기점으로 기존의 생태 환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신체적, 수명적으로 퇴화를 거듭하여 지금에 다다른 것일까요? 진화론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창조론 역시 하나의 이론으로 본다면 창세기의 인물들이 900세가 넘는 수명을 가졌을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들과 그것의 퇴화 시점이 대홍수라는 사건과 맞물린다는 점, 성경 구절과 고문헌 기록이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2013년 미국 버크 연구소의 판카즈 카파이 박사팀은 기생충의 일종인 꼬마 선충의 유전적 경로 변경 실험으로 선충의 수명을 5배까지 늘리는 데 성공합니다. 카파이 박사는 실험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추후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인간에게 적용된다면 500살까지 사는 사람이 탄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 지구의 힘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인간들은 발달된 기술을 토대로 그 두터운 천장을 부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명 연장의 꿈은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고자 하는 본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여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육지 위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의 벽이 되었다. 구약 성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기적은 모세가 여호와의 권능한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 군대를 무사히 피할 수 있었다는 성경 속 일화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창조학자들에 의해 실제했던 역사라고 주장되어 왔으나 학계의 인정을 받지는 못하였는데요. 평균 1000m에 달하는 홍해의 수심을 토대로 모세가 그것을 좌우로 나누려면 대략 7조 리터에 달하는 바닷물을 옮겨야 합니다. 그 상태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갈 수 있게끔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홍해의 폭은 무려 50km에 달하죠. 이것은 성인 남자가 뛰어가도 하루 만에 주파하는 것이 힘든 거리입니다. 만에 하나 특수한 자연 환경으로 인해 실제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행해졌다고 한들 그것을 무사히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죠. 이에 고고학자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홍해를 끌어안는 산이라고 불리는 시내산이 등장합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시내산의 위치는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인근이었는데요. 이는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임의로 선정한 지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학자들은 시내산이 알려진 것과 다른 위치에 있었다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가설을 세워보았는데요. 홍해는 넓은 바다였기 때문에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모세의 기적 발생지 역시 천차만별로 달라졌기 때문이죠. 자료를 찾던 학자들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시나이 반도 건너편 홍해를 마주보는 사우디아라비아 내륙 인근의 오래된 지역 중에서 와디 무사와 비르 무사라는 명칭을 찾아낸 것인데요. 이는 현지어로 풀이할 시 각각 모세 골, 모세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해당 명칭의 기원이 어쩌면 성경 속 모세의 기적에서 유래된 것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고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가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죠. 그리고 시나이 반도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홍해 바다의 다른 길목 아카바만에서 실제 모세의 기적이 행해졌을 수 있는 지형을 발견합니다. 그곳은 누웨이바라는 지역으로 현지어로 물을 가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해안가인데요. 그곳은 주변과 다르게 수심이 100m 정도로 상대적으로 얕았습니다. 강한 동풍이 바닷물을 끊임없이 밀어내며 모래가 쌓이고 퇴적되어 특이한 지대를 형성한 것인데요. 동풍은 출애굽기에 여호와의 기적으로 묘사된 현상이기도 하죠. 또한 주변의 다른 지형들이 대부분 급격한 경사를 지닌 절벽의 모양을 한 반면 누웨이바는 완만한 경사를 지닌 평지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당시 바다를 건넜던 인원들은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수였습니다. 누웨이바는 이러한 대규모 인원의 피난길로 가장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곳이었죠. 미국의 탐험가 론 와이어트는 해당 가설을 입증해보고자 연구팀을 꾸려 직접 누웨이바로 향했습니다. 인근을 조사하던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넌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 양쪽에서 그 위치를 표시해 놓은 듯한 페니키아 양식의 돌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가설에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그는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누웨이바 앞바다에 잠수하여 조사를 이어갔는데요. 학자들의 예상대로 그곳은 상대적으로 얕은 수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수한 자연 환경 덕에 해저지형이 솟구쳐 올라온 형태라 마치 바닷속의 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론과 탐사팀이 바다에서 전차의 파편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인데요. 잠수부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이상한 모양의 산호들이 존재했습니다. 산호들은 인공적인 구조물 위에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보였는데요.
본래의 모습을 추적한 결과 그것은 높은 확률로 전차의 바퀴인 것으로 추측되었죠. 심지어 그 중에는 팔 바퀴살로 보이는 전차 바퀴도 존재했습니다. 팔 바퀴살은 이집트의 람세스 2세 시대, 즉 모세 시대에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중요한 물적 증거가 될 수 있었죠. 아카 바마는 이집트와 지형적으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집트 시대 때의 전차 바퀴들이 발견된 다른 이유는 마땅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병거에 바퀴를 벗겨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고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다시 차오르니 이집트 군대는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수천 년 전 모세를 쫓던 이집트 군대의 흔적인 걸까요? 미국 국립대기과학연구센터 소속 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과학적 법칙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륙에서 불어오며 형성되는 강한 동풍이 오랜 시간에 걸쳐 누웨이바 앞바다에 모래를 퇴적시켰고 이로 인해 강풍이 수일 넘게 지속될 때면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은 곳 일부가 육지로 드러나 바닷길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와 일행들은 이 바닷길을 통해 건너편으로 이동할 수 있었으며 이집트 군대는 완전히 마르지 않은 바닷길을 전차로 달리다 뻘에 빠져 이후 다시 몰려온 바닷물에 의해 전부 수장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과연 이곳은 먼 과거 모세의 기적이 행해졌던 그 장소인 걸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억측이라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수심이 낮다고 하여도 바닷길을 열 정도면 시속 100km가 넘는 태풍에 달하는 규모의 초강풍이어야 하며 전차의 바퀴로 보이는 것 외에 이집트, 이스라엘 것으로 보이는 동시대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전차의 바퀴로 추정되는 유물들도 당국의 정책 등으로 인해 인양이 불가능하여 그것이 진짜 람세스 2세 때 축조된 이집트 시대의 전차인지 확인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죠. 설상가상으로 해당 기독교적 가설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이슬람교 중심의 사우디 정부 측에서 누웨이바 인근에 대한 외부 조사를 불허하며 추가적인 연구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전 없이 시간만 흐르던 와중 모세의 기적에 대한 충격적인 가설이 새로 등장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 탐험가인 알버트 리는 성경 속 모세를 추적하던 중 성서 고고학자 스티븐 모시어와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스티븐은 알버트에게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이것은 그간 숱하게 거론되어 왔던 모세의 기적 역사 논점을 뒤흔드는 놀라운 내용이었죠. 스티븐은 애초에 성경이 잘못 번역되었을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 적혀있던 얌수프라는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바다는 레드시, 홍해가 아니라 리드시, 갈대바다가 되어야 맞다고 말하였죠. 현재까지의 모든 가설과 역사들이 단어를 오번역하여 일어난 해프닝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알버트 리는 모세 추적을 멈추고 갈대바다를 추적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룩소르에 위치한 이집트의 고대 신전 카르나크 신전에서 하나의 실마리를 찾게 되죠. 카르나크 신전 벽에는 거대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티 1세 파라오의 정복 활동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세티 1세는 람세스 2세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즉 시대적으로는 성경 속 모세와 동일한 시간대에 그려진 벽화였습니다. 해당 벽화에는 당시 이집트 근처의 해안가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는 거대한 강 혹은 수로처럼 보이는 지형도 존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강 주변으로 숱하게 표현되어 있는 갈대였습니다. 이곳은 모세 일행이 나일강의 거대한 지류를 갈대에 둘러싸인 바다라고 오해한 것일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알버트는 벽화 속 갈대바다의 현재 위치를 찾아보았고 조사 결과 그곳은 나일강 삼각주 중심부에 위치한 커다란 호수 만잘라 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잘라 호수는 얼핏 보면 바다로 보일 정도로 매우 넓은 호수인데요. 또한 예로부터 사방이 갈대로 뒤덮여 있던 호수이기도 했죠. 먼 옛날 모세는 홍해가 아닌 만잘라 호수를 건넜던 걸까요? 알버트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만잘라 호수가 언급된 고대 중세 문헌을 뒤지던 중 놀라운 기록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영국의 육군 소장이었던 브루스 툴룩이 1882년에 남긴 일기였죠. 부대원들과 만잘라 호 인근에서 나영을 하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금세 일을 중단해야 했다. 동쪽에서 매서운 광풍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벗으로 다시 나가보니 만잘라 호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거센 바람으로 인해 얕았던 호수의 물이 수평선 저 너머까지 밀려가는 것이다. 현지인들은 갯벌 위를 걸어다녔고 전날 호수 위를 떠다녔던 배는 진흙 속에 처박혀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목격한 이 사건이 흔히 모세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성경 속 사건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날의 기적은 어쩌면 이렇게 실현된 것은 아니었을까? 수천 년 전 이러한 놀라운 자연현상이 모세 앞에서도 일어났던 것일까요? 뒤에는 맹렬히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 앞에는 바다와도 같아 보이는 거대한 호수, 앞뒤가 막힌 상황에서 갑자기 강풍이 불어 물이 사라지고 땅이 나온다면 그것은 분명 신의 기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에 대해 대기 과학자인 칼 드루스 역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잘라 호는 연안 수심이 성인 남성의 허리 높이쯤 되는 매우 얕은 호수이다. 시속 80km의 바람이 6시간 이상 불면 호수의 물은 무려 10km 가까이 이동할 수 있다. 이는 전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며 윈드셋 다운이라는 자연현상 중 하나이다. 윈드셋 다운 현상으로 해안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물들은 바람이 그치면 다시 밀려들어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이것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건너기 전에 잠시 머물렀다는 믹돌이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카르나크 신전 벽화에서도 믹돌로 추정되는 신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믹돌 유적은 만잘라 호수 옆이 아닌 호수에서 무려 50km나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물을 건너기 전 잠시 머무른 장소가 50km 밖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여기서 알버트는 한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나일강의 지류들은 수천 년의 세월을 거치며 다양하게 분화하고 생성되었습니다. 알버트는 이것을 위성을 사용한 적외선 스펙트럼 기술로 역추적해보았고 모세의 기적이 행해진 것과 동시대인 람세스 2세 때로 되돌려보았죠. 그 결과 나일강 삼각주의 호수와 해협들은 실제로 수 킬로미터의 차이를 보이며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잘라 호수의 위치 역시 바뀌었는데요. 놀랍게도 호수는 믹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던 곳은 홍해도 누에이바 근해도 아닌 만잘라 호수였던 것이죠. 물론 이 역시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기술을 통해 드러난 모든 정황은 만잘라 호수 이 한 곳만을 가리키고 있죠. 바다를 가른 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